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의 오민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이 혐오 세력, 혐오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속도 상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된 거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혐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굉장히 자주 쓰고 있긴 하지만 네, 그냥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사실 그냥 감정에 대한 표현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한 것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된다면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검색어에 차명진이라는 이름이 올라오면은 꼭 눌러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닐까. 차명진의 발언, 정진석의 발언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글들을 올렸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세월호 참사 진상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족분들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5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막말들을 하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 얘기 그만해라, 뭐 참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가족분들이 대응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발언들이 더 문제가 되면서 가족분들은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지금 이런 말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족분들이 그리고 왜 국민들이 이런 말들을 왜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자책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것들부터 지금 문제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혐오적인 표현들,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외국에서는 실제로 처벌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이 담겼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단적인 범죄, 집단을 가리키면서 혐오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는 실제로 그냥 처벌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혐오 표현들이 올라왔을 때 신고를 하면 72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한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봤을 텐데 이러한 혐오 표현들을 어떻게 금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됐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은 이제 마련을 하시는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그것들이 논의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떤 표현이 쓰였다거나 글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인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될 것인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않았다가 최근에 그 차명진 씨의 게시글이 문제가 되면서 가족분들이 처음으로 고소를 하셨습니다. 그 표현들이 가족분들을 모욕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저희가 고소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더 제가 경악했던 것은 이 글을 올린 후에 차명진 씨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글 올라오고 나서 심지어 야당에서까지도 비판을 하니까 사과를 하고 글을 내렸습니다. 글을 내렸는데 뭐 그 사과가 그 글을 본 사람들에게 직접 한 사과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글을 올리고 열몇 시간 지난 후에 내린 거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읽고 그 고통을 받은 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것이었고요. 근데 그 글을 내리고 난 후에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소장을 받아보고 나더니 다시 최근에 글을 올렸죠. 내가 민사소송을 할 것 같아서 글을 내렸는데 소장을 받아보니 안 되겠다.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 할 말은 하겠다. 그렇게 글을 올리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다 캡처했죠. 분명히 우린 소송 이거 낼 거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게시글들이 올라왔고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진짜 몇만 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었던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글들을 올렸던 분들이 언제라도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저희에게 욕을 하고 막말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법들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뭐 혐오표현 차별법 이런 명확한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저희가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저희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표현들로 인해서 저희가 받은 상처나 특히 가족분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지금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혐오 표현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누가 더 지독한 표현을 쓰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겠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그 사람들이 그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2014년에 있었던 폭식투쟁 기억하시죠? 그때 단식농장 할 때 옆에서 보란듯이 폭식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전혀 이유침 없이 지금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것은 저희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못 찾으면 경찰에서 찾으라고라도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입은 손해 배상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영상도 가지고 있고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인터뷰도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지만 분명히 뒤에 숨어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영상도 보셨을 수도 있고 뭐 누가 올린 글을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서 혹시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다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경찰에 고소도 하고 법원에 소도 제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표현들, 올라왔던 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이 사람들 뭐 이러지 하고 욕하고 그냥 뭐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한테도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말들을 더 이상 내뱉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같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가족분들이 혹은 다른 분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나 또 같이 모여서 대응하는 것들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